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포입니다. 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뭐 그럭저럭 잘 보냈어요. 자, 원래는 이게 추석 사이에 와야 되는데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착한 게 바로 어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가 늦은 점은 정말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가믈라이드 빌드에 나오는 디럭스 네컷 임법도입니다. 네, 네컷 임법도예요. 네컷으로 싸우는 그런 무기죠. 첫 느낌이 어땠냐고요? 처음 물건을 받았을 때 정말 느낌이 별로였어요. 이것도 호크 게틀링 거랑 별 차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아주 그냥 빡 맴돌았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기왕에 샀으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앞면을 보시면 여기 가믈라이더 빌드에 닌닌 코믹 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리거 액션으로 인술 발동이라고 적혀있어요. 트리거로 인술을 마음대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임법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크 게틀링과 마찬가지로 베스트 매치 웨폰 시리즈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울린다. 네, 울리기만 해요. 다른 거는 울리고 움직이고 빛나고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얘는 울리기만 해요. 네, 얼마나 별로 좋지 않은 장난감인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인술 발동 디럭스 네컷 임법도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뒤를 보시면 뭐 쓰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굳이 설명서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뭐 어렵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에 네컷 그리고 여기 가믈라이더 빌드 닌닌 코믹 폼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검을 겨누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네, 뭐 별거 없네요. 자,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느 쪽부터 뜯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요. 왼쪽부터 뜯겠습니다. 이것 또한 호크 게틀린 것처럼 빼내기가 어려울지 매우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빼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 뭐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 설명서가 있고요. 아, 이거 먼저 뜯고. 네, 네, 여기 설명서가 있고요. 제 예상으론 아마 호크 게틀린 것처럼 겁나 간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간단해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팔을 꺼내 보도록 하죠. 이거 뜯는 법도 저는 이미 호크 게틀린 거로 이미 연습을 다 했어요. 자, 열어보도록 합시다. 오, 뭐야? 이게 다야? 네. 이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칼날 부분이고요. 여기 네컷 만화가 그려져 있어요. 파이어 스킬이라고 적혀있네요. 분신 같네요. 이거는 뭐 바람 부는 거, 이거는 뭐 안개 넣는 거. 네, 그리고 여기 트리거가 있고 여기 보라색,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 이거 스피커 부분, 그리고 여기 스위치, 뭐 이게 다네요.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빌드 무기인데 빌드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풀보트를 넣지 않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이가 없네. 심지어 헤이세 2기 처음에 나온 더블만 해도, 제가 계속 더블 얘기는 하는데요, 더블만 해도 진짜 어떤 무기든 메모리 꼽는 데는 다 있었어요. 와, 얘는 뭐 풀보트를 활용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 너무하네 진짜. 얘는 뭐 칼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버튼 누르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한번 스위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배터리를 넣어야겠죠? 또 A2 사이즈 건전지가 두 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저의 예상은 항상 아주 잘 맞아떨어졌죠? 네, 두 개예요. 나오너라 노브랜드! 노브랜드! 참, 노브랜드가 가격이 싸서 정말 좋아해요.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하죠. 넣고 그 다음에 당구 이제 다시 돌리면, 네, 이걸로써 네컷 임법도로 놀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우리 빌드 드라이버가 말해주는 이 칼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스위치 온. 용코만 임포토 이래요. 자,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요, 네컷 임법도 이거예요. 뭐 별로 지금 풀보트를 안 쓰는 것 때문에 이름 말해주는 것도 이제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자, 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트리거 누르는 게 다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분신의 술이에요. 한 번 눌렀을 때는 준비음이 나오고 두 번 눌렀을 때 해당되는 필살기 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카톤 노듀트.
네, 두 번째 갈 때는 이 두 번을 천천히 누르는 게 아니라 빠르게 따닥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던 말은 화둔의 술, 그리고 한번 누르면 공격할 때는 화염백이에요. 화염백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네, 풍둔의 술, 회오리백이에요. 회오리백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 이건 안개의 술인가? 해볼게요. Go! 그 닌자들 숨는 술법 있잖아요. 둥 하고 사라지는 거 그거예요. 도동 하는 소리는 사라질 때 나는 효과음 같은 거고요. 자, 이게 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끝이에요. 설명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끝이에요. 네 번 이상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네, 그냥 이걸로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러고 노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니, 여기에 이 뒷부분에라도 좀 플레이버튼 넣을 수 있게 좀 해주지. 아니, 이거 넣기가 힘들어? 와,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아, 이게 뭐 나중에 네 개의 무기가 합쳐지면 또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라면 뭐 인정해요.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와, 난 돌겠네, 이거. 합쳐지는 무기도 아니고 풀보틀도 못 넣고 딱 그 분신술, 화둔의 술, 회오리의 술, 그리고 여기 사라지는 거. 네, 에휴. 자, 그럼 이것만 하기는 좀 그렇죠. 한번 빌드 드라이버로 닌닌 코믹 폼으로 한번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드라이버. 내가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 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변신! 닌자의 엔터테이너 닌닌 코믹 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변신하면 이게 돼요. 이 조잡한 칼도 나오고요. 예, 너무한데 진짜. 나만 너무하다고 생각하나? 네, 이렇게 해서 인술 발동 디럭스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아주 네, 별로예요. 정말 별로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무기들마다 이렇게 실망을 시키지? 아, 그래요. 그 뭐 놀 수 있는 거라고 치자면은 놀 수 있는 걸로 치자면 뭐 있긴 있어요. 한 번 누르면 이거, 두 번 누르면 이거, 세 번 누르면 이거, 세 번, 네 번 누르면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정도는 호크 게틀리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 네, 아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를 보니까 토비 작가가 한 2,000엔인가 3,000엔인가 하던데 글쎄요, 이걸 이렇게 팔아먹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좀 더 비싸게 해서 풀보트를 꼽을 수 있게 해주던지. 아, 잘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서 기대되는 거는 다음에 나오는 그 적으로 나오는 애들 풀보트 꼽는 거는 인식을 하더라고요. 인식 레일이 있더라고요. 빌드 드라이버처럼. 그래가지고 그건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빌드의 베스트 매치 웨폰 시리즈 중에서 두 개가 나왔죠. 지금 아직 두 개가 더 남았는데 그 두 개도 딱히 기대가 되진 않아요. 네, 꼽는 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애들끼리 그냥 놀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얘네는 그 연동되는 것만 하나만 좀 더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은 애들이 알아서 사줄 텐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풀보틀도 애들이 나 이거 할래 하면서 풀보틀도 사고 아무래도 할래 하면서 연동하면서 연동시킬래 하면서 사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헤이세이 2기 라이더 중에서 웨폰 시리즈가 연동이 안 되는 무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빌드가 처음이에요. 이제 헤이세이 라이더가 끝나니까 아마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맞을걸요? 아마 더블에서도 꼽는 거 있었죠. 그리고 오즈에서도 메다자리버 이런 거 다 매달 꼽는 거 있었죠. 그리고 또 뭐였지? 또 포제. 포제는 뭐 죄다 스위치 꼽는 거였죠. 그리고 위자드. 위자드도 죄다 반지 인식하잖아요. 손 갖다 대면 인식하고 어디에 인식하고. 그리고 가이무. 가이무도 전부 다 꼽을 수 있어요. 록시드. 그리고 드라이브. 드라이브도 총에 칼에 전부 다 시프트카가 들어가요. 그리고 고스트. 고스트는 그래요. 아이콘 꼽는 데는 없어요. 하지만 벨트랑 인식을 해요. 같이. 그리고 에그제이드. 에그제이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무기들을 전부 다 가샤트를 인식을 하는데. 와, 진짜 너무하네요.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걸 계속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지출을 안 하시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건 안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술법 하나씩만 더 해보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승리의 법칙은 정해졌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